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세 가지 뼈대는 이제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뉴스를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뉴스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의 저널리즘 혁신은 어떤 방향으로 모색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첫 번째 얘기를 먼저 할 건데요. 방송 뉴스는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가. 이런 얘기는 사실 저도 강의에서 별로 한 적은 없고, 여러분들도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안 돼요. 근데 이제 흔히 방송 뉴스, 방송 저널리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정작 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생산자, 그 기자들에 대한 얘기는 빼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 뉴스가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뭐 어떤 뉴스가 재밌다, 재미없다, 혹은 뭐 어떤 이런 뉴스 콘텐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요. 아 저런 취재할 때 뭐 사실 확인을 제대로 했다, 뭐 하지 못했다,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이런 어떤 그 이제 취재 보도 관행에 있어서 지적도 많이 하죠. 그 뭐 언론사 조직이 너무 상명하복이다, 이런 조직 문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정작 기자들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기자가 돼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가, 이런 얘기를 빼놓고 하는 것은 순서상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딜 가나 이제 뭐 뉴스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 이게 저널리즘 특히 뭐 방송도 마찬가지죠. 산업적으로 위기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실 텐데, 방송사들의 그 기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통계 이런 것도 사실은 그다지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나마 조사를 한 게 한국언론지능재단에서 격년인가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내놔요. 한국 언론인 의식조사, 거기에 데이터가 있긴 한데 그거 다 이렇게 샘플링한 조사들이고, 전수조사를 한 것은 없는데, 지금 보여드릴 자료는 제가 지난 언제죠? 1, 2월에 각 방송사 기자협회들 도움을 받아서 전수조사를 해봤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한국의 모든 방송사를 다 할 여력은 없고, KBS, MBC, SBS, YTN 이렇게 4개사 중심으로 본 것들을 이쪽으로 일단 얘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에 이제 그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보면 여자 기자들도 많이 나오고 여성 앵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텔레비전은 뭔가 여성이 좀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갖지 않으셨나요? 아닌가 보죠.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계시군요. 근데 조사를 해봐서 저희가 보니까 지금 81.4% 대 18.6%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가? 아, 그렇죠. 8대 2라는 얘기죠. 지금 남녀 비율이, 성비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방송사 남자들의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게 방송사 보도국이라고 해야 할 텐데, 근데 뭐 남자들이 꼭 불균형적으로 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여성들이 보는 시선으로 감수성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적다는 거죠, 수치상 보면. 근데 이게 신문기자의 경우를 조사를 해보면 2013년 조사 가장 최근인데 이 비율이 대충 신문은 7대 3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방송의 성비 불균형이 사실 신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균형이, 근데 이제 성비가 이게 이렇게 방송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아니 이건 우리가 공채를 했기 때문에 실력을 뽑았더니 이렇게 된 걸 우리 뭐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어요? 남자분들은 별로 고개를 안 흔드세요? 동의할 수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험으로 뽑는 공개 채용 시스템이라는 게 뭐 사법고시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요즘 외모고시라고 안 하죠. 여러 시험으로 뽑는 제도에서 여성들의 합격자 합격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어떤 부분에서는 남성들을 능가하고 있는 걸 이미 우리가 현실로 알고 있잖아요. 무슨 기자 시험만 여성들이 잘 못 보라는 이유는 없죠. 뭐 체력장이라든가 이런 걸 보지 않는 이상.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저도 겪어본 것 중에 보면, 예전에 저도 최종 채용 때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인사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최종 면접에 15명인가 올라왔는데
남자가 3명 있고 여자가 12명 있었어요. 근데 정확한 등수는 모르지만 그 남자들이 상당히 턱걸이라고 그래요. 이제 어찌됐건 나중에 최종 뽑고 명단을 보니까 그 합격자가 그 남자 3명만 돼 있는 거야. 그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도 약간 반성을 했습니다. 그럼 차라리 여성들 탈락할 것을 감안해서 접수를 더 많이 줄 걸. 예, 근데 아마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임원진한테 올라가서. 근데 실제로 뭐 그 뽑힌 남성 기자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 여성들이 사실은 공정한 경쟁에서 사실 배제된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거 뭐 남자들을 좀 남자들을 약간 소수자 배려하듯이 좀 남자들 안변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안배가 아닌 거죠. 사실 소수자가 원래 다수와 소수가 뒤집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정치부에서 차장을 할 때 저희들 용어로 이제 국회 반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부장 바로 밑에 이제 있을 때인데 그때 저희 정치부장이 새로 오시더니 저희 기자들 중에 이제 야당 담당하는 야당 반장이 여기 여자 기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을 교체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누구로 바꿨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왜 교체하려고 하시냐고 했더니 여자니까. 이게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한 5년 전입니까? 그래서 왜 여자라서 왜 문제냐. 여자들은 정무를 모른다. 여자들은 정치를 모른다. 권력관계를 이해가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정치부 굉장히 오래 하셨던 굉장히 베테랑 선배로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였는데 제가 좀 놀랐죠. 그래서 저희 그 야당 반장 그 기자가 굉장히 실력 있는 기자였는데 제가 선배 한 일주일만 한번 보시고 저한테 다시 얘기하시죠. 지금 그러지 마시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부장이, 정치부장이 저하고 둘이 소주 한잔 하자고 하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오판이었다. 내가 상당히 엄청난 편견 속에서 살아온 것 같구나 라고 이야기 하셨고 그 이후에는 뭐 그 야당 반장은 저보다도 훨씬 더 오래 그 부장과 일을 했는데 이런 것에서 보듯이 굉장히 뿌리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의 실력이 좋아진 것과 관계없이 이걸 뽑는 건 결국에 결정권 라인이 역시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채용 단계에서도 그렇고 들어와서도 그렇고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뭐 근데 아까 그래도 제가 소개한 정치부장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금방 자기 편견을 수정하고 현실을 바로 직시했으니까 그렇지만 안 그런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그래도 다행히 완화되고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연차별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가 31년 차에서 34년 차인 경우에 남녀 성비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30년 전에 뽑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92.1 대 7.9죠. 30년 전. 여기가 제일 심하다. 26년 전에서 30년 전에 뽑은 구조는 96.4 대 3.6이에요. 한국의 방송기자 성비가. 그래도 어딥니까? 여기 정도부터 20년 전부터 좀 늘기 시작했죠. 여성의 비율이 16, 27, 35, 38까지 왔어요. 지금 대충 6대 4가 되어 있죠. 6대 4. 6대 4도 사실 실력을 보면 이게 완전히 균등한 건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향은 완화되는 형태로 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이제 남녀 평등의 문제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뉴스 조직으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기자들이 시청자를 대신해서 시청자의 눈과 귀가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남성의 세계의 경우에는 여성이 습득할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이나 경험에 있어서 상당히 미리죠. 예를 들면 제가 실제로 시경캡을 하면서 우리 여자 후배들하고 같이 일할 때 여자 기자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상당 부분 저도 많은 걸 배우게 된 게 왜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20대, 30대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인식, 고민,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 자기 어머니들의 불편, 희망 이런 걸 다
뉴스 아이템으로 발제해서 내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사실 죽었다 깨라도 생각하기 어려운 기사 아이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지금 그동안 한국 방송에서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발부터 제대로 잘못돼 있었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게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약간 완화되고 있는 이 현실이다. 이 얘기를 잠깐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차를 한번 봤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들어가시면 더 느끼실 수 있지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형태로 보면 괜찮아 보이는지 몰라도 21에서 25년 차 이상 요기를 합하면 전체의 한 40% 되거든요. 20년 차 이상이면 보통 언론사에서 부장급 이상이 돼요. 얘기는 전군의 간부화 정도까지 아니어도 상당히 간부 집단이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보다 지휘하거나 안에서 가공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맨 밑에를 봐야 됩니다. 5년차 이하가 지금 11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상당히 적은 거죠. 여기 적은 거는 이해가 가요. 원래 많았지만 정년퇴직, 뭐 명예퇴직 등등 이직 하셔서 이제 나가셨을 것인데 여기 막 들어오는 데거든요. 손발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여기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인원이 적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직이란 거는 사실 보세요. 제일 현장에서 뛰어야 할 뭐 손발 같은 취재 인력인데 인력이 제한되어 있으면 과도하게 업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취재를 다 저기서 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뭐 제보 들어온 거 다 확인해야죠. 자기 출입처에서 발생하는 것만 챙겨야죠. 위에서 또 오다 내리는 거 확인해봐야죠. 또 남는 시간은 내가 사람 만나서 또 내가 쓰고 싶은 기사 기획해야죠. 그런데 사람이 적으면 그거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냥 벌어지는 일 처리하고 처리하기 바쁜 거죠. 그러니 시간이 없죠. 시간이. 또 시간이 없으면 창의적인 기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입사 전에 난 이런 걸 취재해볼 거야, 저런 걸 해볼 거야 해도 이런 구조가 되면 그냥 기계처럼 돌아가는 거 때우기 급급하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방송 뉴스를 볼 때 방송 뉴스 기획도 별로 없고 또 해도 뭐 깊이 없고 신통치 않아 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 뽑아가지고 웬 사건 사고 아니면 계속 루틴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제 투입이 되다 보니 저런 컨텐츠에도 저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조직이 약간은 10명이 조직이 10명이 있으면 한 9명이 열심히 뛰고 한 명은 조금 숨통이 튀어줘야 뭘 기획을 할 수 있고 한데 저런 아쉬움이 있고 어려움이 좀 현실적입니다. 방송사. 그 다음에 출신 지역은 근데 그나마 다행이에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여기 나온 것을 행자부 자료, 행자부 아니 행안부가요? 행안부 가장 최근 자료로 인구 대비로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역은 뭐 그렇게 편중은 없다. 우리 인구 사는 지금 분포랑 비슷하다. 저희가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잘 안 봤는데 출신 대학 한번 봐봤어요. 이거는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의미는 여기 소위 말하는 세 학교를 합쳤을 때의 비율인데요. 이 세 학교가 지금 합치면 60.1%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학교들이 뭐 이제 배출자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 완전하게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저희가 이걸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인사자료에 학교를 정확하게 명기 안 하는 회사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이제 몇 분은 사실 이제 밝히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100% 정확치는 않지만 확인 불가가 37분 계셨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순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이렇게 보면 너무 이거 대학이 너무 단촐한 거 아닙니까, 구성이. 근데 이제 여기 기타가 이렇게 많으면 사실 그래프상은 안 되죠. 근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긴 했지만 여기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빠진 학교들이 뭐 건국대, 경북대, 동국대, 숙명여대, 단국대, 부산대, 전남대, 또 외국에 있는 대학들, 강원대, 동아대, 아주대, 영남대, 인하대, 충남대 등등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하지 않은 학교 중에 한 명 배출한 학교도 19개 대학인가 돼요. 그러니까 이보단 다양한데 여기서는 뭘 읽을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방송사의 기자들이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사고나 이 사람들의 뭐랄까 인식이 조금 엘리트 지향적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그렇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취재하는 출입처, 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뭐 사법기관들의 취재원들과 뭐랄까 뭐 학연을 통한 네트워킹? 그래서 취재의 편이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금방 뒤집어 생각하면 선후배, 형님, 동태 하는 사적 관계로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담합적인 네트워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래도 이제 저희 다행인 것은 이 구도도 최근에 올수록 굉장히 많이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나 이거 제가 알기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KBS 같은 경우는 면접할 때 이거 다 블라인드로 하기 때문에 보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완화되고 있어서 앞에 성별이랑 이런 걸로 봤을 때 한국의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부터가 일단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현실을 잠깐 짚어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뉴스룸 안에서 무엇을 겪는가 무엇을 제가 이제 어떤 취지로 살펴봤냐면 이제 뭐죠?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 있죠? 누가 썼죠? 그렇죠. 랭드 보통 썼죠. 그걸 약간 패러디해서 저도 일의 기쁨과 일의 슬픔 차원으로 한번 나눠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이게 몇 명이더라? 우리가 처음에 조사했던 그 인력이 한 1,287명 가지고 조사했는데 이걸 가지고 다 조사를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한 이렇게 분포를 고르게 해서 20명을 추려서 심층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제 기자하면서 만족도를 느끼고 언제 기자하면서 불만을 느끼는가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이 지금 얘기가 시작부터 조금 너무 암울한가요?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현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좋은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네요. 일의 기쁨에 대한 답들을 모아봤더니 이런 게 많아요. 뉴스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작은 변화나마 이끌어낼 때 만족감을 느낀다. 약자를 대변하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반향을 느낄 때 기자로서 큰 기쁨을 느낀다. 권력을 감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거기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여줄 때 뿌듯하다. 이런 답들이 있었는데 이 앞에 거 얘기 잠깐 해보면 우리가 사실은 저도 그랬고 많은 젊은이들이 입사할 때 입사하기 전에 기자가 되고 싶다. 혹은 또 면접 때 너 왜 기자가 되고 싶니? 물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뭐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꾸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세상을 바꾼다는 것에 대한 지향이 있는데 실제 기자를 한 일주일 정도 하면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가죠. 보통 세상은 그냥 네가 맡고 있는 저기 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경찰서 이렇게 맡으면 처음에 네 라인도 하나 제대로 못 바꾸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난 내 라인에서 의미 있는 기획 기사도 못 발제하고 뭐 의미 있는 뭔가 좀 기사도 파고들어서 특종을 하지도 못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누가 물어봐도 잘 안 하죠. 뭐 세상을 바꾸고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겸손해지만 이런 기자들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은 뭐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아주 소소한 거. 사건 기자 할 때부터 보면 예를 들면 뭐 우리 아는 사람이 부모가 됐든 뭐 친척이 됐든 뭐 공항 앞에서 택시를 이용하는데 너무 바가지 요금에 시달렸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한번 궁금증을 갖고 달려들어 봤더니 아 이게 미터들이 조작한 택시였구나 라고 파헤쳐서 그런 걸 보도해내면 혹은 바가지 요금을 매기는 택시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뭐 당장 당국에서 행정당국에서 뭐 조사에 나서 그러면 이거 작은 변화죠. 아 그러면 내가 사람들 얘기를 듣고 반영을 했구나. 또 혹은 또 제가 어디서 접했던 얘기는 어떤 여성이 그 남편을 청부살해 해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그 여성은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인데 의붓 딸을 같이 살면서 십수년 동안 성폭행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여성분까지도 목숨을 위협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 경우에는 참다가 물론 뭐 청부 사례가 그렇다고 해서 용인될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제 극단적인 범행을 계획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사연을 취재해서 알렸더니
여성단체랑 이런 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감형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부분부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토론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람들이 토론할 수 있게 하고 느끼고 일어설 수 있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작은 이제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기자들이. 그리고 또 이제 남의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남한테 기쁘고 만족감을 느낀다고 뭐 좀 자랑삼아 얘기할 거리는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한 10년 좀 넘었네요. 11년 전쯤에 제가 한센병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걸 저희 어렸을 때는 문둥병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나병으로 부르다가 이제 한센병으로 이름을 막 바꿨을 때인데 그때 제가 그분들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 취재를 했던 것 같은데 3주 정도 되는데 그때 제가 소록도에도 며칠 가 있고 내륙에도 그분들이 이제 집성초 비슷하게 이렇게 정착촌이라고 표현들을 하시던데 그것도 좀 이상해요 표현이. 아무튼 거기에 사시는 마을들을 쭉 다니면서 취재를 해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분 그러세요. 아 나는 이 나병이란 걸 알고부터 자살을 생각 안 해본 적이 없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어떻게 하면 그분들 중에 보면 음성 판정인데도 그러니까 전염력이 없다는 얘기죠. 나 환자 촌에 있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취업이며 뭐 일상에서 차별을 받는데 이걸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우리 데스크나 부장은 아니 그게 취지는 좋지만 화면에 이게 나가야 되지 않냐 이분들의 이 모습이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를 깨야 된다 그걸 보여줘야 사람들에게 그런 형상을 갖고 있다고 화면에도 등장 못하게 막는 것 자체가 일단 상당한 차별이 아니냐 라고 하고 그분들을 좀 밖으로 내보내자 최대한 화면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저기 첫 번째 여기 화면에 보면 이제 이분이 진짜 말씀하시잖아요. 나병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부터는 자살하려고 안 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그리고 제가 소록도나 이런 데 다녀보면 뭐 손가락 굽으시고 얼굴 뭐 이렇게 변형되시고 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순순하게 응해주셨어요. 텔레비전에 우리 같은 사람 나갈 수 있느냐.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많이 알려졌는데 여러분 뭐 단종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강제 정관수술 시키고 있어요. 소록도에서. 왜냐하면 이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이 2세를 낳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국가에서 강제로. 근데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됐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렇게 되고 왔던 것인데 메이저 방송이나 신문에 소개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저걸 하기 전에. 근데 제가 이게 하나 있었어요. 인터뷰 말미에 그 한 분이 이 할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 손님이 와도 밥을 먹고 갈 생각은 전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튼 해가 막 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로분이 저한테 그 날도 이렇게 어두워졌는데 식사나 하고 가시죠.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알죠. 식사나 하고 가시죠가 무슨 접대를 하려고 그런지 아닌지 알잖아요. 근데 이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제가 눈치를 보니까 방금 인터뷰에서도 손님이 오면 우리 집에서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우리 스태프를 딱 봤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약간 눈치가 가자 뭐 이런 눈치예요. 제가 아 이분들은 배가 안 고프고 저는 배가 고픕니다. 식사 같이 하시죠. 그래서 이 집에 갔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된장찌개랑 김치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냥 뭐 잘 먹겠습니다 하고 같이 이제 떠먹었는데 이걸 우리 이 스태프들이 또 찍은 거예요. 저는 의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방송이 나갔고 시청률이 한 13% 나왔으면 괜찮게 나온 거거든요. 제가 그 시사 프로그램을 뜨니까. 근데 연말에 이분들이 한센인들 무슨 모임이 있으신데 거기서 연말에 뭐 그에 고마웠던 사람들 부를 때 제가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80세 넘으신 분인가요? 저 손을 붙잡고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딱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당신 이 장면 하나로 우리 한을 풀었어. 네. 기자놈이 와가지고 같이 침 묻은 숟가락 떠먹으면서 식사하는 장면 하나로 뭐 더 이상 할 말이 있나.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별로 저걸 연출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별 생각 아닌데 아 내가 하나의 제스처와 하나의 언행이 그 어떤 사람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그때
겪고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인권위에서 나중에 조사에 착수를 하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일본에 또 소송을 내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재판도 이기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하고 일제시대 때 우리 격리한 거 그다음 대한민국에 와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총리가 나중에 그 국회 와서 사과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분들이 많이 나아졌는데 이 부분이 한 4년 걸리죠. 시간이. 근데 제 입장에서는 더디 걸렸지만 돌아보면 아 그래 작은 변화에 약간 내가 나비 효과를 일으켰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괜찮죠. 기분이. 이러면 기자 할 말 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아까 잠깐 했는데 제가 이거 F3 F3 맞지 않나? 왜 안 되죠? 아 이렇게 그렇다 그렇다 제가 이제 제 얘기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를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이럴 때 있죠. 아까 어떤 기자도 답하기를 권력을 비판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반응이 올 때 기자 할 맛이 난다. 이거는 제가 아마 이명박 정부 때 그 지금 새누리당이죠. 한나라당 반장하고 있을 때 이야기인데 그때 이명박 정부의 특징이 인사를 하고 나면 늘 인사검증이 자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관들이 자꾸 위장절임이 많고 뭐 이래서 도하 일간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기억이 방송에서 잘 안 다뤄요. 그거를. 그래서 몇 번 제가 회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아 그거 위장전입이면 뭐 사회부에서 하면 되지 않나? 그리고 뭐 사회부에서는 정치부에서 하면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하는 와중에 날짜가 계속 지나고 그러다가 야 이거 다뤄봤자 여야 공방 이렇게 5대5로 금거서 설전 형식으로 다루잖아요. 이거. 여당은 뭐 야당에서는 이게 위장적인 뭐 도덕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뭐 이에 대해 여당은 뭐 이래서 뭐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 구도로만 계속 보도가 돼서 아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근데 우리가 공영방송인데 그래서 5대5로 꼭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것보다 필요할 때 짚긴 짚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제가 어떤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보도인데 잠깐 지루하실까 봐 동영상 틀은 거예요. 저는 뭐 다른 의도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제가 그래도 정치부 기자가 특히 방송 기자가 정치부 기자가 뉴스 하고 나서 시청자한테 이메일이나 댓글 달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달려봤자 다 욕이거든요. 너무 욕이고 이메일 오면 거의 무슨 밤길 조심해라 비슷한 그런 이메일인데 처음이었어요. 제가 요 보도를 하고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리고 이메일을 개인 이메일 꽤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했던 얘기에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공영방송이 권력을 감시 비판하다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에 이분들이 감흥을 했던 건데 그 한번 이거 어떻게 하면 튀어나? 이거인가? 그럼 소리 날까요 이게? 이번에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난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한결같이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그렇다면 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인데 과연 법치주의나 공정한 사회의 기준은 뭔지 궁금해집니다. 박성호 기자 위장 전입이 확인된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 조현호 경찰청장 후보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모두 사유를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대했습니다. 청와대는 재산 증식이면 몰라도 교육 목적의 위장 전입은 봐준다는 내부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열 높은 우리 정서상 맹모 삼천지교, 즉 자식 교육을 위해 세 번 이사했던 맹자 어머니처럼 너그럽게 볼 수 있지 않냐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아유, 그건 말이 안 되죠. 누군 자식 안 가르치고 싶어요? 똑같죠? 근데 살다 보면은 자기 능력에 맞게 가르치는 거지. 서민들은 그냥 법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 장관님들은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시는 거죠. 현 내각에선 이미 환경, 통일, 법무장관이 위장전입에도 불구하고 기용됐고 검찰총장, 대법관, 방통위원장, 대통령실장도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의 위법행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 후보자에게 과연 엄정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사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어떤 도덕성 그리고 도덕적 기준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건 아닌가? 이 대통령은 사흘 전 8.19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로 가자는 윤리적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반칙이 묵인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와 어떻게 어울릴지, 또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판단이야말로 문제가 아닌지 물음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별거 아니죠? 네. 자, 근데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저는 저 기획을 했던 이유는 이 정치 엘리트들의 얘기만으로 구성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시민들의 얘기가 청와대든 어디든 전달이 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런 의도인데 시청자분들이 감흥할 때 기쁘다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 남의 얘기보다 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제가 정직하게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쟤는 뭐 잘한 얘기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양심이 있는데. 이제 안 좋은 얘기할 때 제 얘기 또 할 겁니다. 조금 이따 제 안 좋은 얘기 또 하고, 이번에 기자들 언제 슬프냐라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언제 불만이 있었냐. 그랬더니, 죄송해요. 이게 자기 회사의 이익에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고 회사 차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보도는 나갈 수가 없다. 13년치 기자들이 이럴 때 내가 자괴감 느낀다고. 정부 입장과 상충된다면서 정부 해명을 넣어 물타기를 할 때 자괴감과 함께 자기 검열을 강요받은 듯한 느낌에 시달리고, 심지어 이 뉴스를 발제하면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한 6년차 기자들이. 대기업과 관련된 비판 보도를 하고 난 뒤 홍보실 직원이 회사로 찾아오라 하면 늘 기사와 영상을 수정하는 일을 봤다. 5년차 기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거 다음에 그 방송 기자는 땡땡땡이다 이렇게 네모칸을 주고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이제 답을 해보라고 했더니 진짜로 거의 많은 제일 많은 답이 나온 게 회사원이다. 회사원. 아, 여러분들 기레기단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왜 회사원이라는 말이 나올까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느꼈지만 조직의 통제와 조직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 조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조직 내부에 아예 그 인사 시스템으로 누르는 논리도 있지만 그 뒤에 여기도 나왔지만 정치적인, 특히 방송은 그래요. KBS, MBC 공영방송은 국가 권력, 정부, 청와대 여기 압력들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신문은 더 심하겠지만 또 이런 자본 광고주들의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겪은 일 중에 하나 이제 좋지 않은 사례를 하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면, 제가 96년도를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중에 96년이면 어떻게 되나요? 태어나셨어요? 생존해 계실 때? 일단 생존해 계실 때니까. 한총련 사태라고 있었어요, 연대에서. 아세요? 학생운동에 약간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그때 뭐 하여튼, 원민족대 뭐 한다고 했을 때, 북한에 학생들 보내고, 또, 정확한 일이 어떻게 있더라. 학생을 두 명을 보냈고, 한총련이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연대에서 축전을 열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2만 명이 그때 모였었는데, 김영삼 정부 때인데, 뭐, 굉장했습니다. 그때 경찰력 투입이라든가 이걸 저지하려고. 그때 좀 좋지 않아요. 그때 충돌이 있어서 그때 사람이 경찰도 한 명 죽었어가지고. 네. 그리고 학생들도 한 수백 명이 연행이 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 정말 전쟁터가 됐거든요. 진짜 살벌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 제가 살벌한 걸 뒤로 가더라도 그때 어찌어찌 연세대학에 경찰이 마지막에 투입이 돼서 다 진압을 하고 한총련 지도부가 이제 탈출합니다. 한총련 의장을 경찰이 끝내 못 잡았어요. 근데 한총련 의장이 어떻게 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단독 인터뷰를 MBC랑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입사 만 1년이 안 됐을 때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랑 단독 인터뷰 한다니까 일단 저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뭐 해야 이제 그랬는데 제가
1년 안 됐지만 제가 알아요. 그런 인터뷰를 하면 어떻게 나갈지 알거든요. 뭔가 이제 그 당시 보도도 굉장히 그 학생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 공격적으로 적대적이었던 방송 보도. 근데 물론 그 당시에 한총련 그 연대 사태 때 보여준 행태가 학생들이 보이는 행태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학생 운동도 약간 위축되고 그런 분위기도 있긴 한데 그런데 제가 한총련 의장을 만나면 그래서 그 연락 온 쪽에 얘기했어요. 인터뷰 해봤자 당신들이 우리한테 뒤통수 맞았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기사를 아마 거꾸로 쓰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거기 쪽에서 얘기가 저희는 다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건재하다는 얼굴만 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그 지도부의 또 학생들은 생각이 다르구나. 아무튼 만났어요. 어찌저찌한 1초에서 만나고 인터뷰를 했는데 최대한 저는 기사를 문답 형식으로 하고 그냥 드라이하게 써야겠다. 우선 너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도 너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했다. 최대한 썼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썼는데 그런 적은 처음이었으니까 들어오니까 보도국장이 부르더라고요. 회의식으로. 국장, 부장이 다 들어오시더니 네가 오늘 인터뷰한 동영상 전부를 내 앞에서 다 플레이를 해라. 쭉 보시더라고요. 이 차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첨부까지 다 보고 근데 기사를 이거는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드라이하게 썼다. 썼는데 이게 제가 기사를 송구하고 했는데 9시 뉴스인데 그때는 8시 50분까지 출고를 안 해주더라고요. 송구를 했는데 이상하네. 근데 제 그때 여섯 번째인가 뭐 그랬고 굉장히 앞쪽이었어요. 근데 이러면 편집을 못해요. 펑크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장한테 가서 이거 이렇게 되면 못한다 그랬더니 부장이 그제서야 고쳤다면서 기사를 내주시는데 하나도 안 고치고 마지막 한 문장을 통째로 날리고 새로 쓰신 문장을 넣었더라고요. 본인이 쓰신 문장을. 근데 이런 문장이었어요. 10분간의 인터뷰가 끝나고 학생들의 경호를 받으며 떠나는 한총련 지도부의 모습에서 폭력 시위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망에 귀 기울인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아니 이게 인터뷰 기사인데 무슨 어떻게 이게 좀 심하지 않냐 그 마지막 문장을 부장이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10분간의 인터뷰가 끝나고 학생들의 경호를 받으면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이렇게 고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부장이 아예 그냥 뒤로 도시더니 사라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때 제가 정말 그랬어요. 주변에 선배들 다 찾아봤는데 다들 편집하느라 어디서 흩어져 있고 몇 명이 있는데 저를 다 피하는 거예요. 저 들고 아 이거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제가 근데 또 편집부에서 손이 너무 왜 거기 아직도 거기 있어 빨리 오디오 읽고 빨리 저 편집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문장 고쳐가지고 이제 녹음실 들어갔어요. 그 읽었어요. 그렇게 아까 고친 대로. 근데 문 딱 열고 나니까 우리 부장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거기 녹음실에 부장이 오신다는 건 거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부장이 진짜 말 수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다시 읽어. 제가 거기서 시계를 보는데 이제 거의 뭐 한 3분 남았나? 9시 3분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다 옮길 수 없지만 온갖 뭘 다 했죠. 쇼를 하고 부장님 어쩌고저쩌고 뭐 저는 못 읽겠습니다. 가겠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뭐 하다가 그냥 쫙 결국 그 방송은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대로 전파를 탔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그걸 읽고 편집실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여기 이 사람들이 쓴 것보다 훨씬 더 큰 슬픔이죠. 그냥 나는 그냥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특별히 제가 그 한총련의 폭력적 시위 양태를 옹호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오로지 또 경찰의 과잉 진압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인터뷰 기사인데 기사를 이렇게 쓰면 되나? 야 이거 1년 차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을 겪는 내가 MBC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안 다니고 있지만 내가 정말 가방 딱 싸고 조용히 사라졌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회부 전체 회식이라고 비상 회식이라고 갔더니 저희 그때 사회부가 컸어요. 상원 하원이라고 아무튼 정부 부처와 사건팀 다 합쳐서 저희가 한 42명 정도 되는 현재 메모드 부서였는데 갔더니 부장이 그 바로 자기 맞은편 상석에 한 자리씩 다 비워놨고
제가 들어갈까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 저는 야 이럴 때 내가 술을 먹어야 되나 진짜. 앉았더니 부장이 딱 드시더니 미안하다 딱 보신 거예요. 어, 또 미안하다 할까 또 뭐라 그래요. 한잔에 다들 부장이 그리고 내가 오늘 박성호한테 큰 잘못을 했네 미안해 뭐 해서 했는데 2차를 또 갔는데 막 제 동기들이랑 약간 1, 2년 뒤에 선배도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네가 그렇게 썼어? 부장이 고친 거야? 네가 그렇게 썼지? 이런 선배도 있고 자식 하여튼 뭐 강남 출신 애들은 못하니까 뭐 이런 것부터 너 학교 다닐 때 운동 안 했지? 뭐 이런 것부터 제가 온갖 이제 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보도국장이 갑자기 왔습니다. 2차전에 오더니 국장이 그 자리에서 또 한잔 주고 미안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미안한 짓을 왜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굉장히 아쉽게 이게 좀 조금 그런 게 그 보도는 그렇게 나왔고 저는 위로 아닌 위로를 받았지만 선배들이 미안해하는 게 더 슬펐고 그러고 더 슬픈 거는 한 달 안에 그 보도국장과 사회부장이 날라갔어요. 왜 날라갔냐? 제가 나중에 노조에 있는 선배들한테 들어보니까 청와대에서 그 리포트 나간 것 자체에 굉장히 진노를 한 거예요. 어디다 대고 그 반란 속에 경찰 쫓고 있는 애가 얼굴이 MBC 버젓이 나오느냐. 그 사람들은 마지막 문장에 제가 뭐라고 한지는 안중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저의 마지막 문장은 그렇게 해서 크게 부각되지 않은 상태로 제가 기자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이래? 이런 거죠. 이런 거에서 갖고 있는 슬픔이 있는데 자 근데 이게 자 1996년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20년 전 이야기일까 이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최근에 뭐 이정현 지금 대표죠 김시건 국장한테 세월호 때 했던 그런 전화 이야기 등등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시민을 대신해서 국가 권력 자본 권력을 감시하는 공영방송 이런 책무 언론이 그런 권력을 감시하라는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사실 비즈니스를 잘 해야 되고 시민의 권익이 신장돼야 되는 이런 자유주의 사상들이 언론에 그런 권능을 부여하고 그 역할을 강조를 했던 것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보면 보수화가 많이 진행되는데 그 보수화는 또 그 자유주의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야기였고 제가 목격했던 일을 약간 시간 관계상 조금 추려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2011년인데요. 한미 FTA 비준안이 이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고 했을 때, 그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희 이제 제가 있었던 MBC 얘기만 해보면, 그 비준안이 처리된 날 국회 앞이나 청계광장에서 어디서 시민들이 굉장히 반대 집회를 많이 했었어요. 무효다. 지금 뭐 트럼프도 이거 바꾸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 시민들도 바꾸자고 그랬었는데, 그 문제는 말이죠. 그런 굉장한 시민들, 그 학자들도 그때 반반 나뉘어 있었거든요. 상당히 FTA에 대해서. 근데 이게 처리된 날 문화방송에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논평을 한다든지 혹은 반대 집회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1초도 안 나왔어요. 한 카트도. 근데 FTA 관련 기사는 14분 51초 네, 동안 나왔거든요. 단 1초도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목소리 자체가 없다라고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왜냐면 기사 판단이 아니라 의도적인 배제를 하는 거죠. 그 배제, 현장에 그런 기자들 그걸 취재 안 했느냐. 다 했죠, 다. 모든 것이 증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기억에 나는 게, 그리고 나서 그 주에 대규모 항의 집회가 있었죠. 전국 동시다발로. 근데 KBS만 해도 여기 보니까 그날 주말인데 여기 세컨톱으로 다뤘었어요. 그때도 약간 5대5 형식과 야, 한미 FTA 무효 장애 집회 뭐 이런 식으로 다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진 현상이죠 그 당시에. 근데 그때 MBC는 또 안 했던 거죠. 안 하고 이번에 안 하면서 또 어떤 걸 발휘했냐면 지난번 그래도 13분 51초 했지만 이번에는 톱뉴스로 이런 걸 다뤘죠. 스키장 본격 개장, 겨울용품 부티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FTA에 대한 찬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어찌 보면은 뭔가 배제하고 감추고. 이런 것이 어떻게 정권에 부담이 될 만한 일들을 축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만
우리나라가 무슨 뭐죠? 국경 없는 기자에서 그 프레스 프리덤 인덱스 발표하면 몇이죠, 우리가? 70위. 70위죠. 계속 내려갔죠. 지금 31위, 2006년에 31위였는데. 그런 것인데.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우울한 얘기고, 그럼 미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방송 기자들이.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니, 그래도 방송 기자들은 가장 많은 대답은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앞에 오전에 안수찬 편집장 강의 들으셨으면 공정성, 객관성이 얼마나 허약한 개념인지 아시죠? 이미 들으셨죠? 학술적으로는 그런 것이 맞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그런 학술적인 거 잘 몰라요.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런 거에 시달리니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호칭하든 그런 갈증이 가장 심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자들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방송의 미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보니까 방송에 대한 위상이 줄었을 뿐이지 영상이 갖는 위상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방송 기자들이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무절제하게 들어오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매체가 그걸 확인하고 보도해서 정보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자는 분명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기자의 양극화가 진행돼서 전문성을 지닌 소수의 기자는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기자는 1인 미디어에 밀려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답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뭐 본인들의 희망을 물어보면 하여튼 자기 개발할 시간, 나에게 투자할 시간을 좀 달라 이런 요구들도 많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듯이 이제 방송 기자들의 미래 인식이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 사람들 큰일 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에 대해서도 조금 귀 기울여 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 얘기를 방송 저널리즘의 혁신 얘기를 하면서 조금 그 뭔가 그 단서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제가 요 앞에 이야기들 말고 지난 4월에 한번 그 방송사 아까 말한 방송 4사의 디지털 뉴스 요쪽 담당자들한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혁신 진행 상황을 좀 정리해서 문서로 달라 해서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공개를 한 적도 있는데 거기에 나온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뭐 갑자기 어디서 보고 들은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디지털 뉴스라고 하면은 메인 뉴스를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 하는 거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렇게 디지털 플랫폼에 올린다고 디지털 뭐 혁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뭔가 디지털에 적합한 형식으로 뉴스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많이 인식은 이게 중심에 와 있어요. 그 중에 KBS의 디지털 뉴스 국이 있거든요. KBS는 국이 따로 있어요. 그게 부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물론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자도 많지도 않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는 보면은 이 사람들의 모토가 읽고 보고 탐색할 수 있는 뉴스 이게 자기들 뉴스의 방향이다 앞으로. 그래서 멀티미디어 기사 제작에 집중을 한다.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 고참 기자 한 11분을 모셔와서 뭐 약간 디지털 에디터로 해놓고 계속 그 새로운 기사 작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텍스트에다가 뭐 예를 들면 영상이라든지 뭐 인포그래픽 이런 걸 얹어가지고 이제 뭐 합성을 하는 거겠죠. 그 KBS가 비교적 가장 활발한데 그런 이제 멀티미디어 뭐 요소를 첨부하는 방식의 기사로는 이제 KBS의 그 혹시 KBS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데이터 논이라고 보신 적 있나요? 바빠서 잘 안 보시죠. 이걸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데이터 룸이라고 있어요. 보면 뭐 쭉 보면 뭐가 재밌더라? 뭐 있네요. 뭐 보이는 게 있죠. 뭐 재벌 식당 전국 주요 상권마다 소통 있죠. 이게 약간 그 GIS 지리 정보 기반으로 뭘 한 것 같죠. 그리고 여기도 로드킬 여기가 로드킬 다발 지역이다. 야생동물 로드킬 지도를 최초로 제작했다. 이런 것도 들어가 보면 다 무슨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제 뭘 했더라고. 안 되나? 네, 보지 말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들 했는데 또 YTN의 경우에는 아 그런데 네, 뭐 이렇게 제가 하면 안 돼요. 사람 다 소원을 타가지고 YTN은 제보 영상이란 거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 YTN도 그 보면 그 모바일로 제보가 한 일주일에 400건 정도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2014년 10월 2년 아직 안 돼. 그때 페이스북 구독자가 3,000명이 또 YTN이. 근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 들어가니까 40만 명 거의 다 돼 있더라고요. 네. YTN 상당히 그 방송사 이거 중에 성장세가 굉장히 큰 편인데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 디지털 센터에 이제 모바일 프로젝트 팀의 디자이너분 말씀이 네, 기자라고 뭐 기획만 한다든지 또 디자이너라고 뭐 제작만 하겠다든지 이런 발상이 잘못됐고 그걸 허물었다. 자, 그래서 거기 안에 12년째 기자도 있는데 그 기자가 다 프리미어하고 또 자기가 또 포토샵도 직접 하고 해서 뭐 제작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런 융합이 있고 또 MBC 경우에 이 뉴미디어 뉴스 북이 MBC도 따로 있는데 그 MBC가 가장 후발주자이긴 한데 그 메인 뉴스 나가는 거에 말 조심해줘 있어. 와 달리 하여튼 거기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많은 기자들이 그쪽으로 이동하여서 뭔가 메인 뉴스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는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인식은 들어보면 굉장히 말들이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디자인의 브랜드화 통일성이 중요하다. 폰트만 봐도 어디 뉴스인지 알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시니어 디자이너랑 개발자랑 우수 전문 인력을 데려오고 그분들을 우대해야 된다. 어? 그 사람들이랑 협업체제로 구축해야지 고용 형태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국내외 시각화 기법 트렌드 이런 거를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페이스북에 이게 뭐 멘션 제목 따는 것도 젊은 감각이 필요하다. 똘똘한 페북찍이 하나가 수십 명 넘게 사는데 뭐 이런 젊은 감성을 생각들을 잘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실천은 또 별개 문제겠지만 이 인식들은 잘하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들의 핵심은 예, 논의가 상당히 디지털해서 뭐냐면 디지털화라고 하면 지금 말하는 얘기들은 상당 부분 시각화로 가 있어요. 디지털 시각화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런데 실제로는 그 여기 있는 운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소셜미디어에서도 흥행이 되는 콘텐츠들이 결국은 뭐냐 보면 요인은 그 시각적 요인보다 스토리인 경우가 많았다. 근데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이거를 뭘 보여줄 거냐, 왜 보여줄 거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해봤대요. 실제 근거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MBC 뉴스라고 혹시 보신 분이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그걸 하는 팀들이 작년에죠 아마 최근 6개월간 이 도달률하고 조회수 상위 20위에 있는 걸 쫙 뽑아본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랬더니 요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이거? 이게 멕시코 올림픽 때 그 흑인들이 두 명이 그때 금메달? 동메달? 이렇게 받고 했는데 인종차별에 항의한다고 그 검은 장갑 끼고 손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그때 IOC에서 정치적 행위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어떻게 됐지? 메달 박탈당했나? 뭐 하여튼 그랬던 이 사연이 그 1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좀 감동적으로 꾸며서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추려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이 본 것들은 사연이 감동적이지 아니면 굉장히 공분이나 공감을 자아내는 아이템이더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가 있으면 청각장애인 성폭력한 거 뭐 이런 이제 자기들이 뉴스를 올렸을 때 굉장히 폭발적이었고 그 다음에 화제인물 인터뷰 이런 걸 많이 보더라. 이게 누구였냐면 이때가 타일러 맞죠? 그 조그만 사람. 죄송합니다, 타일러 씨. 그분이 신장이 좀 짧은 분이 이제 그때 영어에 대해서 인터뷰한 적 있어요. 영어. 그거 만났고 네 번째 언론의 감시 비판 역할. 요게 대구에서 뭐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 있었는데 경찰이 뭐 부실 대처했다고 좀 비판하는 거였고. 다섯 번째로 만든 재미있는 소재. 나의 소재가 재미있더라. 그때 뭐 마이바흐랑 추돌사고가 낸 사람의 무슨 체험담?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여섯 번째는 현장 직접 취재한 거. 그러니까 뭐 유기견 보호소인가 거기를 직접 가서 취재를 한 영상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보니 시각화보다 콘텐츠더라, 디지털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엠빅 뉴스는 보면 요즘 나온 콘텐츠들은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1월 밤에 시사 매거진 2580이라고 시사 프로그램 있죠. 그게 한 아이템에 한 13분, 15분 하거든요. 그거를 10분의 1로 축약을 해요. 1분 30초나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재가공을 하는데 그냥 하이라이트 편집하는 게 아니라 다시 여기 엠빅 뉴스 팀에 있는 작가나 기자들이 2580 기자한테 취재를 해요. 그걸 보고도 궁금한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좀 더 디테일한 정보, 추가 또 혹은 취재된 내용, 못한 이야기 이런 거 있으면 추가를 하고 거기다 이제 그래픽이나 일러스트를 이렇게 넣어서 만드는 형식인데 이것도 만드는 사람이 저희 25년차 기자가 그걸 총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카드뉴스 아시죠? 카드뉴스라는 것이 지금 보통 명사로 쓰이지만 원래 고유 명사였어요. 어디서 처음 썼던지 아세요? 네? 어디요? 크게 말씀하시면 괜찮아요. 아, SBS입니다. SBS. SBS의 이제 권영인 기자라고 있어요. 그 기자가,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 쪽에서는 원래 슬라이드 방식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만할까요, 그럼? 잠깐만 하고 줄이겠습니다. 제가 한 5분 안에 끝낼게요. 이게 스토리, 그러니까 마케팅 쪽에서 서너 장 정보만 주고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이 있긴 있었는데 여기다가 뉴스, 스토리텔링 이렇게 해서 이제 뉴스 그 뭐랄까 포맷으로 처음 만들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권영인 기자의 굉장히 겸손한 설명이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금방 확산이 됐는데 아무튼 이 친구, 이 권 기자 말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스브스 뉴스 뭐 비디오 뭐 제일 잘 나가잖아요 지금 SBS. 이제 그걸 담당하고 있는 기자예요. 그 기자입니다. 자기가 한 가지 느낀 거는 좋은 장비, 비싼 재료 화려하게 포장한다고 물건 잘 팔리는 게 아닌 것처럼 뉴스 콘텐츠 역시 첨단 장비, 유명한 인물, 화려한 그래픽 있다고 많이 보는 게 아니더라. 봐야 할 이유가 있고 공감할 내용이 있고 끝까지 보고 싶은 구성이 갖춰지면 소비자들은 찾더라. 아까 반복되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끝내려는 거죠. 결국에 저널리즘이다. 결국에는 어차피 왜 그러냐면 취재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거. 이 작업이 필요하고 섭외하고 구성하고. 근데 이거 사실 요즘 작가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한 모든 그 행위를 결국에는 또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이제 기자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기획자가 전부 대신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뉴미디어 저널리즘이든 올드미디어 저널리즘이든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여기는 제가 그냥 뒤에 약수라고 줄이겠지만 근데 사실은 뭐라고 해도 방송은 메인 뉴스를 나가는 거 이거 자체가 변해야 되니까 근데 이건 그대로잖아요. 이거를 변하라고 그러면 지금 뭐 KBS도 이슈의 뉴스가 있고 MBC도 앵커의 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역시 대개 시각화에 초점이 가 있고 뭐 예전보다는 심층 리포트라고 해서 많이 늘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아이템이 보면 뭐 테마파크, 뭐 김장, 연어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뭐 아직 그 뭐랄까 변화하는 시청자의 욕구를 제대로 따라잡은 거냐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를 대충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마무리를 한다라면은, 이제, 뭐랄까, 방송뉴스에 아까 현실이 뭐, 제가 좀 어두운 얘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어디가든지 이제 현실을 말하고라고 하면 위기를 강조하게 되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이기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녹록지 않다 현실이 들어와서 개혁하고 개선할 것들이 과제들이 많이 쌓여있다 이런 얘기에서 하는 것이지 겁먹 여러분들을 겁주고 딴 데 알아보세요 이러려고 던지는 메시지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예를 들면 방송 그때 군사정부 뭐 권력의 하수입 이런 얘기 들었지만 많은 꿈 많은 젊은이들이 다 KBS, MBC, SBS에 다 입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대가 변하면서 또 방송을 많이 개혁하고 개선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후퇴를 했잖아요. 여러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또 그것을 다시 전진시켜야 할 그런 과제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어깨가 무겁고. 그래서 간혹 이제 많은 경우에 방송 산업, 저널리즘 산업의 위기를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산업의 위기가 저널리즘의 위기와 이퀄은 아니다. 저널리즘은 전혀 다른 거죠. 저널리즘 산업과 다른 것이고 이것은 산업의 회사들은 좀 휘청거릴 수 있을지언정 뭔가 발생하는 현상을 접근해서 다가가고 알아보고 전달하고 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고 1인이 하든 다인이 하든 큰 회사가 하든 뭐 방송사가 하든 통신사가 하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구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